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로에 대해 말하지 못한 속내를 물어봤습니다. 근무 시간 외에 사적인 연락과 교육 방침에 간섭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는 교사. 학부모는 지나친 참여로 인해 간섭과 침해의 대명사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과거 관행적인 학교 활동에만 국한되어 있던 학부모의 역할. 하지만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그 할 수 있는 영역은 조금 한정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교과 활동도 계속 그 연구를 하셔야 되고 내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하고 간접적으로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지금 그냥 다닐 때보다 더 뭐랄까 찾아먹을 수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학부모님들이 손이 안 가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학교의 모든 일이. 미래 교육 시대를 맞아 되돌아보는 학부모의 역할. 학부모, 어디까지 변화해야 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 교육 플러스 신종호입니다. 교육은 교사의 지력에 좌우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사의 영향 이상으로 아이들의 교육과 생활, 성장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학부모죠. 그래서 우리는 교육의 주체로서 교사,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의 역할, 과연 어떤 것일까요? 실제 지금 시행되고 있는 학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앞으로 변화되는 교육 환경에서 학부모의 역할은 어떠해야 되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를 해주실 분들을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기 아이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기형적이고 왜곡적인 모습이 점점 흘러가는 학부모들이 주체로 나아가서 있기 때문에 치맛바람, 바짓바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가근, 불가원. 가까이 하고 싶은데 뭔가 진실을 나눠야 되는데 서로 불편해지는. 좋은 학부모님 매우 많으시고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이슈화되지가 않는 거죠. 쉽지 않다. 우리는 내 아이의 학부모가 아니라 모든 아이의 학부모다. 예, 오늘 주제가 학부모인데 학부모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저는 사실 제가 학부모긴 한데 학부모니까 저희 부모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는 학교에 학부모님들이 오실 때는 딱 두 가지죠. 좋은 일 또는 나쁜 일. 다행히도 제가 좋은 일로만 말씀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곤란하진 않으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추억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학부모님 하면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게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단어라고 한다면 두 가지 정도가 떠올라요. 일단 첫 번째는 치맛바람. 두 번째는 이기심. 아. 요게 일단은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떠오르는 단어들은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니, 일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일부가? 예, 예, 예. 표정이 같이 변하셔가지고. 그러네요.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 네. 치맛바람 얘기도 하지만 바짓바람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아, 맞아요. 네, 아버지의 학교 교육 참여도 많이 늘고 그렇죠,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또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좀 더 고민해야 될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글쎄, 아, 그건 과거에 있었던 그런 학부모들의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그래도 학부모들이 주체로 나아가서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 치맛바람, 바짓바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예. 결론부터 이게 결론이 나오는데요, 지금. 그렇죠. 이게 많은 또 궁금한 이야기들이 있을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과거에 학부모가 어떤 교육에 동반져서 참여한 경험도 없고 기회도 없고 그래서 이제 태생이 자모에 뭐 기성에 이렇게 출발을 하다 보니 그런 어떤 그 상이랄까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그야말로 간습적으로 이어져 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현장에 계시는 교사나 학부모님이나 이렇게 학부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극히 이렇게 긍정적이지만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또 다를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상우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학부모님 딱 떠오르는. 예. 떠오르는 게 약간 그 불가근 불가원 이런 느낌도 있는데 하여튼 가까이 하고 싶은데 뭔가 진실을 나눠야 되는데 나누다 보면은 이게 서로 불편해지는. 약간 이게 서로 약간 원하면서도 약간은 떨어지고 싶은 약간 묘한 관계가 아닌가 싶거든요. 진짜 불가근 불가원이에요. 예. 부모님 저 만나고 싶으면서도 꼭 연락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불편한 거죠? 예, 예. 그 학부모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하기가 매우 복잡한 대상이구나. 그러니까 표현 자체는 학부모 그래서 쉽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지만 맞아요. 그 특성을 설명하려고 하면 맞아요. 그 자녀 관계, 학교 관계, 교사 관계, 사회 또 투표권자 이게 매우 그런 복합적인 게 뭉쳐져 있어서 쉽지 않다.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왜 부모와 다른 존재라고 하잖아요, 학부모는. 아, 네, 부모와 다른 존재? 거라고 하고 너무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로 얘기를 할 때 부모처럼 생각을 해라, 학교처럼 생각하지, 학부모처럼 생각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니까요. 한 10년쯤에 부모와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이런 공익방송 한번 나간 적 있었어요. 예.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맞다, 맞다. 기억나요. 네, 네. 네. 당신은 부모입니까? 네. 학부모입니까? 그러네. 네, 근데 이제 제가 부모는 그냥 혈연 관계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세대가 바뀌었는데 학부모는 학생의 보호자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어떤 학생의 신분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굉장히 공공의 자랑스러운 이름이거든요, 사실은 학부모가. 근데 그 학부모라는 것을 굉장히 공공성을 배제하고 뭔가 목표 지향적인 이렇게 왜곡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 광고를. 아직까지는 그 학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개념 자체가 정립도 잘 안 돼 있고 살짝 좀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그렇죠. 아직은 좀 많이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이런 모습들로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정책 쪽 연구를 많이 하시니까 교수님 그런 이미지를 왜 이렇게 자리 잡았을지 한번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일단 언론에서 표현하기에 네. 언론 네. 그 모습들이 이슈화를 해야 되니까 그런 영향력이 가장 크지 않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좋은 학부모님 매우 많으시고요. 아, 그렇죠. 좋은 선생님들도 매우 많으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이슈화되지가 않는 거죠.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자리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그 비비드 이펙트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비비드 이펙트. 비비드 임팩트? 그러니까 생생 효과. 어떤 사건의 경우에 그 사건이 주는 충격이 되게 크거든요. 네.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것처럼 인식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잘 가르치는 선생님 또 좋은 학교에 참여를 하는 부모님들은 그렇게 충격을 줄 만한 생생한 어떤 그 모습들을 전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주로 이제 부정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보도를 하게 되고 이것이 그 언론에 보도된 기사나 내용들을 보는 사람들한테 아주 대표적인 것처럼 오해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대한 효과도 있긴 한데 확실히 그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도 이제 학부모님을 만날 때 그 대부분은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고 대화가 통하는데 이제 몇몇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소통이, 소통이 아주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힘들다 보면 선생님들도 네. 이제 그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부분이 이제 크게 남고 선생님들이 또 아예 도와주고 싶으셨는데 부모님 이렇게 오해를 하시나?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가령 이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진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선생님은 이제까지 교직 생활 하시면서 네. 학부모님 중에서 우리 아이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우리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선생님과 이렇게 미팅을 하거나 소통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아, 저희 그쪽에서 말씀하신 게 뭐가 떠올랐냐면요. 저희가 부부끼리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토론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저도 아내가 부부로 살지만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말하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부모님들도 우선 내 자녀가 소중하고 주로 자녀 중심으로 말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제 자체가
좀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교직에 있으면 느낀 게 뭐였냐면 우리 아이에 대한 관심은 정말 지대하시지만 우리 교육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진 학부모님은 제가 좀 불행한지 모르겠지만 못 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그런 어때요? 주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네. 그렇지 다들 그 학부모님들 다수가 꼭 내 아이만 잘 되라는 거는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아니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교육 체계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잘 돼야 저희 아이도 그만큼 혜택을 보는 거고 그리고 주위 옆에 있는 친구가 또 잘 되어 건강해야 저도 그 제 아이도 똑같이 건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만 학부모하고 이제 담임 선생님 대부분하고 만날 때는 그러니까 그 기회가 전반적으로 그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저 아이는 학교 생활 어떻게 하고 있나요? 뭐 교우 관계는 어떤가요? 이렇게 한정된 주제를 갖고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끝내야 되는 상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저희가 학부모들끼리 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저희 이런 교육에 대한 얘기도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그 말씀도 이제 동의도 되고 네. 교사들은 책임과 권리 두 가지가 있을 때 교사들은 어떤 상황이 되면 책임을 먼저 떠올리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그 관점에서 처리를 합니다. 학부모님을 만나든 근데 학부모님과 교사, 학부모님과 학교가 만났을 때 학부모님들은 권리를 먼저 이런 미묘한 입장 차이가 또 소통에 있어서 제한점을 네. 가져갈 수도 있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책임과 권리라고 양분만 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그런 질문을 제가 간혹 드려요. 선생님은 어느 분이 제일 어려우세요? 그랬더니 그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제일 어려우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일반 학부모가 선생님을 대하거나 학교를 방문할 때는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그래서 그런 경험이 서로를 대해보고 소통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학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고 학부모도 선생님에 대해서 받은 상처와 공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접점을 못하고 저는 평행선을 다니다 보니까 책임과 권리로 양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관심, 열정 이런 걸 좀 공교육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이렇게 이미지를 이야기할 때 그 특징적으로 이렇게 교육열이 항상 따라붙습니다. 교육열이요? 예, 학부모의 교육열. 교육열. 그러니까 학부모의 교육열을 잘 전환시킬 수 있는 그것 중에 하나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소통이란 말이 이 말도 너무 조금 생각해 보니까 크고 추상적이더라고요.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어떤 문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 평상시 계속 만나는데 그 프랑스에서는 그 학부모 회에서 그다음에 학교에서 그 학교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 있을 때 만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만나야 된다. 그래서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잘 해결한 어떤 케이스로 된 모습은 좋다. 네, 그런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보는 아이에 대한 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교육의 대상, 통제의 대상 뭐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고요. 근데 가정에서 보는 아이에게는 양육의 대상, 애정의 대상. 근데 그 입장 차이가 미묘하게 존재를 하는데 어떤 게 소통하는 장이 많이 마련이 되면 서로에 대한 입장에 대한 이해 같은 것만 생겨도 훨씬 더 쉽게 소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는 그 방금 이제 학교랑 가정이 보는 위치가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는 말씀을 공감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학교 그러니까 아이 부모님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집에서 뭐 학교 선생님인지 알려주잖아요.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보인다.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저희 집에서는 안 그런데요. 저는, 작년 안 그래도 선생님 만난 다음부터 얘가 달라진 것 같다.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그러면 이제 선생님도 이제, 나 괜히 얘기했나? 아니면 부인하시는 걸 할 수 있는데, 약간은 이것이 인식의 차이 있지만, 이게 정상적인 걸 수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집에서 아이와 부모의 관계는 정의 관계고 사랑의 관계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뭐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약간 공적인 관계거든요. 그렇죠. 예, 교육의 관계고 공적인 관계고 그리고 서로 이제 협력해야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왜냐면은 어떤 애는 저도 얌전해도 학교에서 되게 활달한 애들이 있고 그렇죠. 또 집에서 활달하다가 학교 가면은 속전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서로 정보를 좀 교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부모님들 학교 오실 때 좀 부담을 덜으셨으면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다르게 말씀하셨을 때 그런 부분을 입장 차이라든가 경험의 차이라든가 지식의 차이를 좀 서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지만 교사와 학부모가 참 멀리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도 아마 이제 많이 경험하실 텐데 소통 좋죠. 좋은데 과연 소통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학교에 과연 얼마나 있느냐. 제가 볼 땐 이게 그래도 초등학교니까 조금 그 폭이 좀 넓을 수 있지만 가면 갈수록 좁아져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그 교육열이라고 하는 것들이 향하는 목표가 뭐냐면 성적이에요. 그렇죠. 점수예요. 이런 게 자연스럽게 자신의 아이의 성적이 매몰되면서 자기 아이의 초점을 맞춰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기형적이고 왜곡적인 모습으로 점점 흘러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오히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주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주 만난다. 아, 네. 좀 막막은 네. 해요. 네, 말씀드릴게요. 막막은 하신데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해서 학부모가 일단 학부모로서 학교 문턱을 제가 아까 굉장히 넘기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아무튼 뭐 편하게 오셔라. 요즘에 교장 선생님들 굉장히 열리신 분들 많으세요. 맞아요. 뭐 선생님들도 아무 때나 오셔라. 아무 때나 갈 수가 없어요. 학부모들은 솔직히. 이게 가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그냥 말아야 되는 상황인지 이런 판단조차도 안 쓰고요. 그러니까 그냥 오셔라가 아니라 그냥 오실 수 있는 장치가 저는 마련돼야 된다고 해서 학교 문화로서 그래서 자꾸 오시라 강요하시지 마시고 그냥 노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학교에 그러니까는 뭐 거창한 공간이 아니라 사실 학부모가 학교를 딱 가면 선생님과 약속이 되지 않으면 어디 가서 기다릴 데가 없어요. 그렇죠. 학부모가 소박하지만 모여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좀 주시고 그러면 학부모들끼리 만나서 얘기하고 이제 그런 문화가 조금 제도적으로 안착이 돼서 잘 되는 학교들 보면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학부모 회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학부모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정적인 인식 중에 하나는 맨날 요구만 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학부모가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는 궁금증, 뭐 알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경험도 없고 문화도 없으니까 그게 민원으로 나타나거든요. 요즘에 이제 교육부도 아니고 그냥 청와대 국민청원 해버리잖아요. 바로 가시더라고요. 바로 가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저는 그 현장에서 소통에 대한 문화와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학부모들은 내가 뭘 제안을 해야 돼서 무조건 들어달라는 얘기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같이 협업하고 논의의 과정을 좀 알고 싶은데 철저히 현장에서 배제를 하는 거죠. 뭘 얘기를 하면 민원으로 받아들고 그냥 안 되면 끝. 그다음에 피드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부모로서는 답답하니까 그런 현상이 계속 이제 악순환이죠.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일상적인 회의, 그러니까 회의라는 게 소통의 구조로서 이런 걸 좀 교육 공동체들이 같이 좀 할 수 있는 협업의 기회를 좀 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와 관련돼서 그 학부모회 조례가 네네. 네. 몇몇 시도교육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학부모회 조례. 조례. 네. 네. 그거는 뭐예요? 네. 학교에서 네. 학부모회를 구성을 하라는 네, 규정입니다. 시도교육감님들이 그걸 이렇게 하는데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다 하는 건 아니군요. 네, 지금 많이 확산은 되고 있는데 네, 학부모회 조례에 의하면 학교에 학부모회의실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공간? 공간이죠. 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의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학교에 네. 이렇게 규정에 의해서 제시됐다라는 건 매우 큰 의미라는 거죠. 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들어보니까 그 학부모들의 교육 활동 참여가 되게 다양해진 것 같아요. 이 다양한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 현장을 저희가 좀 보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네. 학부모의 다양한 그 교육 활동 참여에 대해서 사례를 한번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동답초등학교
여느 수업과 다를 게 없어 보이는 평범한 교실. 이곳에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데요. 엄마,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엄마. 엄마? 아, 나 엄마 거기 사이트네. 아니, 학교에서 수업 도중 엄마를 찾는 아이들. 선생님처럼 보였던 이분들의 정체. 혹시 오늘 학부모 참관 수업 날인가요? 수업하시는 분이 저희 엄마예요. 선생님이 엄마예요? 네. 이분들로 말할 것 같으면 저희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아이의 동아리입니다. 1교시 시작 전 학부모와 함께하는 동아리 수업이 한창이었는데요. 네. 이 수업의 주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부터 나무야 시작. 나무야 나 친구하라. 학부모가 기획한 독서 동아리로 오늘 수업에서는 책자를 만들기 위해 식물을 관찰하는 활동을 합니다. 나무 친구 생기도 하고 별명도 같이 짓자. 파인애플이랑 요술도치가 합쳐져가지고 이제 파인하고 도치 합쳐가지고 파인도치. 지금 저건 정규 수업은 아니고 동아리 활동에 부모님들이 참여하시는 거죠? 1교시 수업하기 전에 하는 거. 1교시 수업하기 전에요? 학부모들이 수업을 자처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아이들이 학교에 왔을 때 있을 곳이 없어서 도서관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을 채워주기 위해서 시작한 봉사활동인데 너무나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 활동으로 인해서 다른 부수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학교에 대한 즐거움을 아이들이 알게 됐어요. 그 뒤로는 굉장히 이제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예. 학부모들이 교육하고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게 해주면서 아이들은 학교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도 있고 다른 우리 엄마랑 친한 엄마들 저랑 가까우니까 가까운 엄마 선생님들이니까 좀 익숙하니까 좋아요. 학교 선생님들 또한 학부모들의 동아리 활동에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적극 지원해주곤 한다는데요. 이쁘게 잘 그렸다. 이게 이파리하고 거의 다 비슷하네. 그래서 이 친구 편명에 우리 친구들이 오징어 문어. 아하 오징. 너무 재밌지 않아요? 오징어 문어 그러네. 학교라는 게 뭐 교사 주관이 아니고 학생 주관도 아니고 학생과 학부모와 그 교사가 다 연대해서 움직여야 발전하는 것처럼 이게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학교가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교권이라든가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서로가 도와줄 수 있는 도와주고 서로 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는 게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에 대한 참여뿐 아니라 돌봄의 역할까지 맡아서 한다는 학부모들. 아이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나와서 그 좀 더 재미있고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게끔 지금 놀이 도구를 준비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세 번 점심시간을 활용해 아이들과 놀아주는 놀이 지원인데요. 학부모들이 준비한 다양한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은 더 밝아졌습니다. 어머니들이 직접 그렇게 해주시네. 네, 같이 노는 거죠. 네. 되게 재밌고 많은 놀이도 할 수 있어서 그냥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재밌지만 이렇게 노는 것도 재밌어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지금 햇빛이 너무 강하게 내리쳐서 모자가 없을 때 아이들이 좀 햇빛을 좀 따가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이들이 좀 되게 흥미로워하고 재밌어 하기끔 해서 또 신문지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 친구가 만들고 그리고 반대편도 한번 접어주세요. 교육도 하면서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게 보여지네요. 저 동아리 활동에 저희 학부모 50명 정도가 참여해서 하고 있거든요. 자발적인가요? 아니면 합당인가요? 자발적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를 짜서 매일 나오기는 힘드니까 그렇게 되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점심시간 때 가서 활동하게 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꼴? 네네. 예전에는 솔직히 말하면 못 놀았어요. 놀지 노는 방법도 모르고 다 이렇게 쭈뼛쭈뼛하고 아는 친구들하고 휴대폰만 하고 이런 아이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휴대폰이 있음에도 주머니에 넣고 아이들하고 뛰어노는 걸 많이 하니까 그런 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의 교육 활동뿐 아니라 학교 운영 전반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는 학부모들. 5학년들이 운동장에서 놀다 보니 저학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공간이 없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구입을 나눠서 쓰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날의 회의 내용이 정리되면 교장 선생님과 담당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며 함께 합의점을 찾아간다는데요. 좀 얘기하시죠. 아, 이제 목요일은 수업이고 다른 날은 언제든지 저학년들도 같이 어울려서 충분히 놀 수 있다 또는 축구를 같이 즐길 수 있다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또 더 좋은 대안이 있으실까요? 전교 어린이 회의하고 회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의견 들어보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학부모와 학교의 복잡 미묘한 관계.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서로 간의 그 영역을 지켜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돼야지 불편한 관계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과 또 학부모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 부분만 잘 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로가 위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같이 협력을 해야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래 교육에 있어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 학교와의 수평적인 소통을 통해 미래 교육은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네, 그 영상.